지금 아침? 한시입니다. 저희 댄서들한테 한시는 아침이죠. 아, 제가 사실 수우파2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수우파2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금쪽이가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상담을 좀 잘 해주지 않습니까? 표진표 금쪽 상담소를 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니랑 윤지랑 JJ를 불렀어요. 저도 이 세 명이 같이 모인 이 그림은 너무너무 나도 처음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까지 오라고 해서 좀 피곤할 텐데 아무 군소리 없이 오는 거 보면 금쪽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희 우리 금쪽이들을 모아서 대화할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각자 누가 오는지 몰라. 아마 다 자기들 혼자만 저희 집에 오는 줄 알 거예요.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스시랑 엽떡이랑 또 윤지가 또 저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상담소를 자주 열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식대가 장난이 아니야. 한두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쪽 상담소 함께 하시죠. 일단 먹어 얘들아. 감사합니다. 예. 우와. 치. 짠. 감사합니다. 돌려요.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이게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촬영인가 하면서 왔거든요. 진짜 밥 먹고 놀자 이러셔서 그래서 두 개를 다 고민하고 왔어. 촬영이면 언니한테 다 맡기고 이게 촬영이 진짜 노는 거면 언니 진짜 찐 고민을 좀 물어봐야겠다. 아 그래? 얘들아 진짜 너무 잘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콘텐츠가 주제가 있어. 금쪽 상담소야. 오 야 금쪽이들이잖아. 너희가 다 금쪽이잖아. 에이. 머리도 금쪽들고. 그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목들이 쉬었어? 저는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어머 왜? 응? 그 저희 콘서트 때 배틀 하잖아요. 배틀 때 소리를 너무 내려가지고 진짜 그게 누적이 돼서 원래 성대 결절 올 때 하나가 이렇게 부어서 오는데 두 개 다 부었어. 약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배틀 하는 사람보다 부는 사람이 목 더 나아. 맞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 난 진짜 예니는 이렇게 사적으로 처음 보는 거고. 맞아요. 윤지는 우리 업계에서 계속 우리 매니저 보다가 그것도 그렇고 너무 바빠져서 그렇고 제재는 계속 없고. 저번 주에 그 저번 주에 나보고 너희를 금쪽이를 불렀는데 법에 대해서 인정해? 네. 전 살짝 금쪽이? 근데 그 금쪽이가 진짜 그 금쪽이 맞았어요. 완전 금쪽이야. 쪼이 언니가 TV를 보고 판단한 금쪽이 베스트 3다 이게. 그럼 이제 탑 3야. 카메라 뒤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뒤에서 금쪽이인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진짜 금쪽인 거야? 완전 금쪽이? 진짜 금쪽이? 또 생각해보니까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 부른 이유가 있잖아. 내가 보기엔 다 금쪽인데? 그게 너희가 드러나서 내가 너를 불렀었다. 아니 우리 예니는 초심을 단단히 잃었다고 소문이 났던데 돌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소문이 많았는데 초심을 찾으면 사람들이 섭섭할 것 같아. 부산군 때 제가 초심을 한번 보여주겠다면서 반나나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때 핀잔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무도 너의 초심을 바라지 않아 이러면 나도 바라진 않긴 해. 예쁜 거나 하고도 아니라면서 귀엽더라고.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진짜. 아무래도 싫지는 않아? 그럼! 예쁘다는데 누가 싫겠어? 맞아. 윤지한테 너무 궁금하니까. 네. 윤지가 처음 배틀 나와가지고 네. 난 너무 귀여웠거든? 거기에 대한 너의 입장이 너무 궁금해. 참 그 방송은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많지? 그 마네킹이 되게 막 배틀도 퍼포먼스도 최강자라는 타이틀로 되게 나갔는데 그 당시에 결과가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초반. 그것도 저 초반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방송상 편집이 많이 됐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뭔가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배틀하기 직전에 한번 나가서 좀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대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런 걸 하고 딱 내려갔는데 제 사례가 된 거죠. 책임과 기대와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했던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또 이해는 가요. 그 반응이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에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그랬으니까 사실 진짜 방송에 나올 수 있었고 맞아. 임팩트도 확실히 있었고 모든 반응에 이해는 가요. 근데 좀 많이 속상했어요 초반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다? 응. 힘들었어요. 힘들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막 이게 전개하려고. 초반에는 좀 아 내가 너무 좀 과했나? 그리고 그게 마네킹의 곧 색깔이 돼버리진 않았나 하는 좀 그건 있었죠. 제가 그거 찍고 바로 중국 갔었는데 첫 방송 다음날 와 근데 비행기 타기가 무섭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연락을 많이 받았고 윤지 덕분에 일하 재밌었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거랑 완전 상반되게 전 세계적으로 그 반응이 좀 되게 광범위했었고 그래서 막 중국 비행기도 무섭고 어머. 거기서 나간 행사도 무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윤지 잘 봤어 하는데 그들도 돌아서면 욕을 하다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인생 처음 느껴본 거냐 그런 기분? 그래서 막 제 춤을 보고도 아 춤도 약간 이런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걸 며칠간 느꼈어요. 그래서 막 SF 잘 못 들어가고 너무 재밌게 봤거든? 우리 배틀 문화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뭐 저 정도 그거면 기본이 이거 애교잖아. 저 정도면 진짜 사랑스러운 방송용으로 한 거지. 방송용으로 난 솔직히 방송용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원래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고 근데 그게 막 나중에 막 어찌저찌 뭐 자기 뭐 춤 좀 췄답시고 리뷰한 사람들 심지어 일반인도 리뷰를 되게 많이 하잖아. 맞아. 근데 그거가지고 뭐 같은 댄서로서 뭐 쪽팔렸다느니 뭐 부끄럽다느니 나는 근데 그 얘기한 사람이 졸라 쪽팔리더라고. 진짜 춤 씬을 모른다. 난 되게 리스펙 강한 사람인데 같은 댄서로서 나는 솔직히 같은 댄서 아닌 것 같거든. 맞아. 맞아. 너무 정확하다. 맞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랑 진짜 진정으로 춤을 사랑하는 우리랑은 달라.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말에 나는 상처받지 말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뒤에서 욕한 사람도 나 어차피 실제로 보면 언니 진짜 팬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 진짜 그래서 진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너무 멋있었다. 진짜 진짜 멋있었다. 너무 멋있었다. 저희 자리가 배틀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위치 알잖아. 거의 진짜 잘 보이잖아. 잘 보이는 위치인데 저희는 계속 안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마네킹이 계속 성적이 안 좋았어. 진짜 최강팀인데 계속 지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배틀에서 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윤지가 이제 딱 보였어. 언니들의 복수를 내가 하겠다. 왜냐면 윤지 첫 배틀이었을 거야 아마 그게. 섰는데 뭔지 알지? 윤지 이렇게 서 있었던 거거든. 여기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 맞아. 나도 봤잖아. 맞아. 윤지라는 댄서를 보던 그 모습을 처음 봤거든. 볼다구가 덜덜덜덜덜. 아니 근데 저 걸어나가는데 그 아지트 그 길에서 막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눈 들었다 눈 들었다 이게 들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쨌든 돌았어 서시즈처럼? 마인드 잡는 그 시간에 근데 이렇게 지는데 괜찮아요?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다 마네킹 이거 1화에 이렇게 막 루즈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지 안 해야 되면 진짜 마이크를 눈앞에 보이는 거 진짜 이렇게 잡고 나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 제가 탄력을 받았고 탄력을 완전히 받았지 부스터를.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그 부스터 딱 온 됐을 때 그 약간 흥분감과 그 희열감이 배틀로서 너무 맞아. 나를 미치게 하는 순간이지 않나? 맞아 너무 멋있어. 그 흥분감은 그 만들어낼 수 없어. 진짜 짤 수 없어. 각성한다고 해야 되지. 맞아 행복 도파민 대폭발 쇼 아니야? 맞아 그게 분노만이 100%는 아니야. 맞아요. 진짜 행복한데 그 딱 끝났을 때도 후련하잖아. 그것 때문에 춤을 추는 거 그럼 맞아. 평소처럼 나갔다면 그 정도 에너지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 있어서 카타르시스 있는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후회가 없는 이유는 너무 멋있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갑자기 그때가 스쳐지 달았어요. 저희도 다 지쳐있을 때 언니들 차례가 돼서 했던 건데 그때부터 다시 분위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맞아.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너무 재밌었고 언니 뒤에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 사실 볼만해. 그 분위기 자체도 무서운데 맞아. 진짜 찐 배틀러의 찐 화난 모먼트를 보니까 진짜 무섭다. 내가 상대가 아니라서 정말 아니 윤지야 몇 살이야? 내가 96년생이요. 너는? 저는 92요. 아 그래도 너랑 나랑 동갑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그러더라. 언니 빠른 92년인데? 그 뭐야? 서열이요? 주먹다. 서열 관계를 나는 확실해. 그 족복 보이는 걸 진짜 싫어하고. 대학교를 일단 70학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언니다. 네, 저는 언니 친구 하자고 해서 언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잘하자! 언니 해야지. 내가 언니야. 짠, 할게. 뭐가서 올리시는 거야? 인싸 광고인 줄 알았잖아. 짠, 해도 될까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저는 가비도 가비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냥 언니하고 싶어서. 근데 왜 그 가비가 언니 같긴 하다. 그쵸? 아니 저 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쌤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연락 주셨었는데 저 중국에 있을 때 어! 메가크루! 그러니까 저도 시현 언니가 메가크루 그때 원래 그래. 쌤이 윤지야 잘 지내니? 그럼! 하셔가지고 언제 돌아오니?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 그때 거주할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방송을 봤는데 그 시기가 그 시기인 거예요. 맞아. 혹시 내가 원트 메가크루에 완전 맞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한 게. 내가 진짜 너랑 왁시 파트만 빡세게 뭔가를 진짜 하고 싶었어. 그래서 빨리 미디어에 담아가지고
빨리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쌤이 엄청 저희를 얘네 빨리 빛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엄청 칭찬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쫓아 나가지고 또 이제 본인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질문 되게 많은 것 같은 것 중에 수우파 2가 뭐 원보다 뭐 잘 된 것 같냐, 뭐 잘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난 진짜 늘 말하는 게 잘 돼야 되고 잘 돼서 다행이라고 늘 말해요. 뭐냐면 지금 온전히 이제 팬덤도 생기고 온전한 사랑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받고 있잖아. 그동안 그 받지 못했던 사랑들, 대중들의 사랑들. 온전히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주위에 남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누구한테도 전달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사랑을 주는 이유인 거잖아. 토스 돼서 이 사랑이 또 맞아요. 커지고 그 이 현실이 너무 좋고 다 같이 잘 되면 또 너무 좋잖아. 다 같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난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계속 원한테 질문하는데 질투나지 않냐. 우리한테 들어오는 기프트들이 이제 투한테 간다고 또 뭐가 막 있어. 근데 나는 몰라, 원래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가 우리 딸한테도 늘 하는 말이 그 시기에 받았으면 된 거야. 그걸 평생 가지고 갈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고 감사함을 알면 된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남들 말하고 수업과 추억을 꿈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고 꿈꿨을 때 행복했으면 된 거고 온전히 즐겼으면 된 거고 계속 생각이 막 거기서 못 태어나서 그때 좋았는데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행하겠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꿈은 꿈이야. 그냥 깨! 인생 살아, 재밌게. 앞으로는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 재밌게. 그럼 자꾸 깨. 아직 깨지 않고 싶어. 아직 깨지 않고 싶어. 아직 자자. 아직 온전히 즐겨. 진짜. 온전히 즐겨.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받아. 쌤 질투 잘 안 하세요? 난 진짜 질투를 해본 적 없어. 근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더라. 아니 저희 팀에 그 해치맨 그 친구가 앰프제거든요. 그런 면이 진짜 비슷해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거나 배려하고 바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게 되게 당연한 사람인 거를 그 친구랑은 이제 10년 넘게 봤어요. 거의 12년? 13년?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잘 나가면 당연히 배가 아픈 거고 당연히 부러운 거고 이게 모든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이렇게 있더라고. 너무 신기한데 같은 얘기를 막 듣고 있으니까 두 배로 신기해. 백지영이 잠깐 엠프제야? 네. 엠프제 특집 한번 해야겠다. 가짜 엠프제 가르는. 내가 엠프제 감별사거든. 인간 ENFJ야. 반반이 없어. 그래서 내 앞에서 ENFJ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감별하거든. 왜냐면 T랑 F 반반이고 한 번씩 바뀌거나 E랑 I가 한 번씩 바뀌는데 ENFJ요라고 말 많이 하거든. 네. 그래서 내 주위 ENFJ 너무 많아. 왜냐면 100% 중에 ENFJ가 1%밖에 없어. 여단 0.7%이고 남자 0.3%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진짜 한번 각 잡고 너 내 앞에서 검사 한번 해봐라. 도저히 대화를 나는데 ENFJ 아닌 거 같은 거야. 어느 부분에서 좀 유독 그랬어요? 나 혼자 있더라고 계속.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 여러 댄서가 있는데 이렇게 다 어우르려고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사를 시켰어. 아 그럼 뭐가 나온 줄 알아? ISTJ가 나왔다. 뭐야, 다 다르게 나온 줄 알아요. 난 되게 없어. 내가 진짜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진짜 그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좀 챙겼어. 나는 MPJ를 한 달에 챙겨. 그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그 자리 떴잖아. 예전부터 성형수술 한 거 아니야? 전신상이야. 댄서세요? 댄서야. 누구지 말할까? 행사장이 있었겠지? 야, 이조야. 보고 있어. 어때, 이조? 원미야,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원미야. 그리고 원미야. 원미야 느낌 아니긴 한데. 아니야, 맞아. 왜 그래? 네이버 들어가서 막 도착했대. 나 찾아줬잖아. 자, 지금 또 시작. 식은땀 줄줄. 취조당하는 거야. 엠프제를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구나. 쌤이랑 게 있으면요. 진짜 많이 근데 엠프제 얘기만 하시면. 그러니까 MBTI 얘기 아니고 MFJ 이야기. 근데 얘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주제가 항상 추가가 돼서 지루하지 않아요. MFJ 박사 되겠어요. 너무 써요, 너무. 네. 주위에 혹시나 아닌 것 같은데 MFJ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보내. 혜진은 원래 진짜 찐 MFJ였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를 겪고 폐쇄된 환경에서 저라는 티를 너무 오래
보고 내가 물들었어요. 어머. 그럼 그건 엠프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돌아올까요? 왜냐면 엠프제가 너무 흡수를 잘해 상대방을. 그니까 그러더라고. 완전히 흡수해 그 사람. 슈우 언니가 여기 있었어야 되네. 금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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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막 저도 초코쌤도 다 티고 초코쌤도 근데 나 때문에 티가 되게 발현이 많이 되긴 했는데 난 걔가 돌아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 티력을 강하게 상승시켜준 그 문제 인물도 같이 모셨으면 좋겠어 나랑 초코 나랑 초코인데 저희가 물 들고 손 들고 있으면 되는 거 같아 내가 티로 물들 것인가? 어머나. 쌤은 뭔가 물 안 드실 것 같아. 맞아, 나 늘 튀고 싶거든. 아 진짜. 나 그때 말. 티 보조인. 근데 일단 티 보조인. 우리 메가크루 갔을 때 막 해외 봤잖아 야외에서 근데 막 뭐 애들이 하네 이러지. 아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티가 됐어? 네. 아니 그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너 어디서 티를 잘 벗겨 왔냐? 그래? 이게 싸가지 없는 거야? 냉철했던 거. 티 냉철. 너무 웃기잖아. 그러기엔 뭔가 말투부터 아니? 그래서 뭔가 아니가 아니에요 가짜 가짜 아니야 아니? 가짜 부정 제이제이님 MTP 뭐야? ENFP 닦아도 MTP잖아 스우파2의 그 밑도끝도 없이 시끄러운 데 다 MTP야 맞아요 MTP가 40% 있어 이게 뭔가 척박한 세상이에요 그치? 그럼 꽤나 많은 많을 줄 몰랐어요 MTP들이 많아서 그래도 대한민국 희망차게 하하오호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 1%의 MTP제가 수신으로서 이거 빌드업이었죠 엠프제 하려고 그러니까 엠프제 하려고 그러니까 엠프제 그 위에 그러니까 주짓돌 그 위에 허개진 소진 감사합니다 오 머리채를 잡으시나 케이 머리채 안 열릴 땐 잡아야 돼 갈등 있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금쪽 상담소인데 상담전에 프리토킹만 지금 1시간 반을 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춥다 추워 아주 그냥 너무 브레이킹 너무 브레이킹 했어 아니 혹시 본인들 상담하고 싶은 거 있어요? 고민은 있는데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 그냥 고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 반대로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고민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럼 그것들은 하나씩 말해봐 우린 고민 해결 안 해줄 못 해줘 내가 우와, 들어줄게 너무 멋있잖아 저는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할 건데 들어줄게 콘서트 끝나고 밀려오는 현타나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엄청 크다고 많이 듣거든요 엄청 사실 막 주면서 겁을 주는데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먼저 끝내본 사람으로서? 네, 네. 그건 너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대단하다 아, 제 인생이니까 너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너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왜냐면 그것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래 그냥 그런 아 고민해 잘 들었습니다 이 상담도 진짜 빨라 내가 말했잖아 고민 해결 내가 말했잖아 들어준다고 쌤이 지금 하신 게 너 고민이 뭔데? 어떻게 할 건데? 어 네, 그래 내가 진짜 열심히 잘 들었다 감사해 잘 들었어 고민 상담 하루에 200명씩 주시겠네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어? 200명 많이 벌렸어 5만원씩 말고 질보다 양이야 아니 천원씩만 모아도 매일 200명씩 받으면 한 달이면 얼마야? 한마디 연짜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아닌 것 같으면 흘리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흘려 왜냐면 진짜 언니가 되니까 선배가 되니까 이게 뭔가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막 이런 애들 있는데 근데 너희한테 걱정 없어 왜냐면 니네는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미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네 인생을 살고 그 또한 너의 감정이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진짜 그 현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과거를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나도 아까 니네한테 말했듯이 계속 그 시기에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지났어 받아들이면 돼 근데 너무 과거에만 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댄서로서 하지 못할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 방송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팬미팅도 하고 뭐 광고도 찍고 근데 우리는 댄서야 그럼 춤을 잘 춰야 돼 그러면 그 시기에 수련의 시간을 좀 보내
본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춤 디벨롭 시키는 거에 집중을 해서 네가 처음 춤을 췄을 때 연습실에 진짜 틀어박혀서 몇 시간 동안 연습하고 땀 흘리고 그런 시간을 안 가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가지면 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겨내보는 게 어떨까를 나는 그냥 제시해주는 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만일 수 있는데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성장이 되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늘은 상태에서 더 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왁시 언니가 너무 대단한 게 그 언니는 항상 넥스트에 넥스트가 있는 분인데 맞아. 저는 참 그 넥스트가 제가 너무 스스로 거품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끼와 재능으로 추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뭔가 더 퀄리티도 쌓고 싶고 하고 싶은데 웃긴 건 그 옛날에 7, 8시간 했던 연습 시절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였어요. 그땐 진짜 체력 막 진짜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수련이 꽤나 힘들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참 그때도 뭐 여행 한번 여유 한번 절대 없었고 제일 좀 속상했다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화가 너무 중요한 타이밍인데 얘는 1화 때 내보냈는데도 이런 댓글 제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윤지가 막 이런 제스처리해서 쟤 별로야 막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근데 윤지 보니까 춤도 별로던데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거품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상태에서 제 퀄리티를 쌓아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연습을 진짜 새로 한 기분이고 연습실에 개인 연습으로 들어간 지도 거의 뭐 까마득한 맞아. 예.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 공백을 다시 전처럼 채울 만큼의 어떤 겁도 사실 좀 나고 그 넥스트를 어떻게 잡아갈지 나 또한 그 고민을 31살 윗대 했을 거 아니야 방송을 하면서 그 전처럼 당연히 못해 신체가 달라졌어 내 스승님이 있거든 학교 체육 선생님 그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그 나이대에 출 수 있는 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거든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파워적인 무브를 위한 트레이닝을 했었으면 이제 너가 다가올 30대의 윤지의 춤을 단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수련의 시간도 나도 진짜 막상 매일 가던 연습실을 두세 달 만에 이제 혼자 덩그러니 다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만큼은 이게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무식하게 바운스만 죽어라 하고 이것만 죽어라 하고 그랬어 진짜 고등학교 때 했던 거죠 근데 이건 나의 방식이지만 립지언니 그거 말할 거야 언니의 나이에 언니의 신체가 할 수 있는 멋짐을 또 표현해 주시고 계시잖아 그로 인해서 너가 만들 수 있는 그건 뭘까를 고민해서 20대에 빡셌던 윤지랑 다른 좀 트레이닝 방법을 너가 좀 만들어보고 연구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너가 그 재능이랑 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없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노력으로만 올라온 사람이 있거든 근데 진짜 재능과 끼가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그건 괴물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래도 진짜 재능은 모르겠는데 끼는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난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짓불도 없었던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것처럼 그 네가 가진 재능과 끼는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거 네 스스로 알아야 되고 나는 너가 너 스스로 그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한지도 몰랐어 그리고 너가 아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자만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냉정하게 진짜 자만을 해도 되는 수준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재수없을 수도 있는 맞아. 맞아. 그치. 충분히 너의 프라이드를 과감하게 드러내도 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트레이닝 하는 거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아, 네 나이가.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실력적이고 파워풀하고 그 테크닉적인 거?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 테크닉으로 꾸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박수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연륜이고 그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인 것 같아.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고민해 나가는 게 너가 이제 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19살, 20살 때 왁킹 했으니까 10년 뒤면 딱 30인데 보통 한 분야 10년 하면 전문가 된다 하니까 저의 30이 되게 도착지 같더라고요. 내가 처음 만난 20대 후반의 춤을 그리고 되게 독특한 방송을 나간 후에 28, 9의 윤지는 과연 어떤 춤을 닦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전 진짜 그 찐 퀄리티를 갖고 있는 댄서가 너무 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려면 자꾸 20대의 저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난 나태한 거.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그렇게 연습을 했다 보니 연습 7시간 연습 안 하면 나 완전 쓰레기다 맞아 오늘 놀았어? 그러면 와 나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 나태 퀸이다 맞아 이렇게 돼버려서 나태 퀸이다 나태 퀸을 해야 돼 나태 퀸이야 당연하지 퀸 놓칠 수 없거든 모든 기준이 그때가 돼버리는데 20대 후반의 윤지를 위한 방법도 이런 엄청 고민이었었어 20대의 윤지는 보내줘 선생님 제가 그걸 진짜 못해요 저 과거에 완전 얽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후회 자체 엄청 하고 때려줄까?
사과처럼. 어, 기억 유지 과거 생각. 머리채를 없애. 이거 알아야 돼. 너의 인생, 한 번 태어난 인생, 네. 너의 삶, 어제는 돌아올 수 없어. 늘 내 사람들한테도 말해주는 게 좋았던 것도 그냥 보내고 나빴던 것도 그냥 보내. 돌이킬 수 없어. 오늘 만약에 내가 슈퍼2, 막 슈퍼1 우승을 했어. 그럼 내일 됐을 때 난 그거는 그냥 어제야. 진짜 보내줘야 돼, 빨리. 지금 보내준 게 너무 좋은 시기인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댄서로서 28살의 윤지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무대 섰고 정말 많은 상을 탔고 정말 많은 박수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보내줘.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내주는 게 그냥 뭐랄까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랬었다. 어릴 때 유진 이렇게 연습했었다. 지금의 내가 할 거를 찾아가 보겠다. 괴물이야. 그 카메라 보면서 눈물 닦으려고 하는 거 봐. 괴물이야. 이렇게 닦는 거 봐. 자, 손내. 괴물이잖아. 아, 어릴 때 유진이가 너무 너무 열심히 그래! 그 순간이 너한테 아픈 기억이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었으면 지금 윤지가 없다고 생각해. 맞아요. 진짜 자책하지 마. 난 인간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가지고 나오는 디폴트 값이라 생각하거든. 이미 너는 가치가 너무 있는 상태야. 근데 왜 그거 너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덕분에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진짜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나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 덕분에 이렇게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근데 그 또한 진짜 댄서 외적인 너의 장점이잖아. 나도 어디 가면 진짜 나 개그우먼인 줄 안다니까? 근데 난 그 또한 근데 춤출 땐 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지하고. 근데 일상에서 나 되게 해피하고 긍정적이고 늘 그냥 좋게 좋게 파이팅 하자. 근데 그런 면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셨고 댄서적인 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또한 너가 댄서 윤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 더 많은 너의 매력을 사람들한테 덜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나는 1화 때 방송에 아예 안 나갔어. 3화까지 내가 있는지도 몰라. 넌 그래도 1화 나갔잖아. 나를 봐! 눈물이 쏟아. 최근에 생일 카페를 갔는데 왜 너무 슬퍼.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 생일 카페가 잘못했나? 제가 처음으로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나쁜 의심이 아니고, 아 근데 저 이렇죠 저렇죠 이러면 아니요 그래서 좋아요 막 언니 하지 마요 막 꾸미지 마요 막 이런 말에 옛날 같으면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종종 왜요? 아니잖아요 안 예쁜데 하고 언니 이런 게 좋아 진짜요?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옛날과 다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당연하게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거에 제가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나 아닌데 라는 게 뭔가 디폴트로 깔려있는 느낌? 팬분들이 저한테 축하해 주시면 오면서 그냥 그 생일카페 약간 모토가 윤지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이 너무 슬픈 거. 어머나 좀 짠했다 해야 되나? 아, 팬분들이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느꼈고 그런 메시지를 엄청 받았어요. 어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달라고. 근데 그거를 뭔가 하려고 만들어진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카페를 나와서 와 나도 꽤나 생각이 많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기분에 그냥 집중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잖아. 너무 너를 댄서로서 사람으로서 너무 예뻐하고 진짜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주고 아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냐? 요즘 이 각박한 세상에? 내가 예전에 악플 같은 거에 시달렸을 때 내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이 그 악플이 막 10개 중 막 3개가 있으면 그 3개에 막 난리가 나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럼 너는 왜 7명의 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그거 감사한 줄 알지. 왜 그 소수의 사람들의 얽매여서 거기에 막 있냐. 7명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니한테 언니 맞아. 진짜 멋있었어요. 언니 진짜 역시나 너무 예뻤어요. 그건 왜 그냥 넘어가면서 나머지 칭찬을 해주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감정 또한 배제시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난 오히려 악플 들 때 나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악플이 내 심장에 관통하는 것만큼 같이 관통시켜. 진짜 멋있었구나. 진짜 멋있었구나. 진짜 못생겼었구나. 어? 오케이 땡큐. 근데 언니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뻤어. 너 공주님 난리 났어. 너 공주님이야? 아니면 진짜 심지어 10명 중에 9명이 악플 있고 1명이 진짜 왜 그래도 윤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춤 잘 추는데? 그거를 너가 받아들여. 그 감정 또한 무시하지 마.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니. 전 그때 감사하다고 말 못한 건데 진짜 후회했었고 나 그 시기에 같이 비례해서 왔던 그 응원 메시지를 눈에 담을 겨를이 없는 그때가 너무 좀 제일 후회스럽고 그 시절에 윤지 예쁘게 포장해서 이제 올려놔 너의 그거 인생의 그 재단을 이렇게 재단을 올려놔. 재단을 올려놔. 그래서 쌤 오시면은 어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지? 청담동 며느리지. 버키 언니.